Bro, it looks dead. I think we got ripped off, bro. Ah! Ah! Jesse! Jesse, wake up! Parker와 Chester, 그들은 X앱에서 각종 물건들을 구매하여 리뷰하는 유튜버입니다. X앱은 일종의 암시장으로 평범한 넷상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경로를 일컫는 말인데요. 체스터는 X앱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워 보이는 사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였죠.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애완동물 분양 사이트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중 패러사이트 기생충 섹션을 본 체스터는 애완동물로 기생충을 키워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기생충 탭을 눌러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름부터 생김새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해 보이는 녀석이 없습니다. 배드웜이라는 기생충은 코를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 뇌를 감싼다라는 끔찍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었죠. It's like a snake. It's a dangerous pet, but it's cool to have and like cool to look at. Warning, do not handle directly. Parasites will get excited by the sight of human skin. 그들은 잠시 고민한 끝에 $2,600, 하나로 300만원 정도의 거금을 주고 배드웜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늦은 저녁에 물건이 배송되었죠. 스티로폼 상자 곳곳에는 생물학 경고를 의미하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개봉한 상자 안에서 꺼낸 유리병은 뿌연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속에는 거대한 지렁이처럼 보이는 배드웜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드웜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죠. 체스터는 기생충이 죽은 것 같다고 실망하며 뚜껑을 열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봅니다. 바로 그때 배드웜에게 물린 체스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파커는 체스터에게 얼른 화장실로 가서 물린 부위를 씻으라고 소리치죠. 손가락은 금세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파커는 체스터의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체스터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파커는 당장 의사에게 가자며 체스터를 차에 태우고 체스터는 자신이 아는 의사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의사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개인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온 닥터라는 사람도 의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파커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가자고 체스터를 설득하지만 체스터는 건강보험이 없다며 제안을 거부합니다. 1년 넘게 이 사람에게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죠. 의심을 거두지 못한 파커가 닥터에게 의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파커의 말을 무시하고는 제멋대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체스터의 입안을 헤집어 보더니 이내 내시경 장치로 보이는 것을 입속으로 집어넣는데요. 체스터의 뱃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게 포착됩니다. 하얀색의 기생충으로 보이는 그것들은 체스터의 위장 속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죠. Oh my god, bro. Dude, are those things gonna get as big as the other one? Dude, I don't know. 뱃속에 있는 기생충들을 어떻게 제거하냐는 질문에 닥터는 배를 가르고 벌레를 꺼내야 한다고 답합니다. 닥터는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작할 것처럼 마취 주사를 꺼내 준비하는데요. No, wait. Can we do anything else? Don't you have like a pill or something? 체스터와 파커의 말 위에 닥터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수상해 보이는 알약을 하나 줍니다. And don't drink water or consumption for the next 72 hours. 이후 그들은 약간의 현금을 지불한 뒤 닥터의 집에서 나옵니다. 파커는 닥터에게서 받은 알약을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애드빌이었습니다. Dude, these are literally Advil. Let's go to an actual hospital. 애드빌은 평범한 복합 진통제로 뱃속에 기생충이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약이었죠. 파커는 체스터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한 번 더 권유하지만 체스터는 아까보다 몸이 나아졌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집에 도착한 체스터는 약효가 도는 것 같다며 그대로 침실로 향하는데요. 걱정이 된 파커는 침실로 들어간 체스터를 확인해 보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체스터의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죠. 체스터는 그 와중에 애완동물로 산 배드웜이 잘 있냐고 묻는데요. Put the parasite in a warm and dark place, right? 배드웜이 유리병을 깨고 탈출한 것을 본 파커는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방을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세가 더 악화될 것 같아 체스터의 안정을 위해 아침에 기생충을 찾아보기로 하죠. 새벽 3시쯤 카메라를 켠 체스터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약효로 인한 것 같다며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파커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체스터의 방문을 열고 그의 상태를 확인한 파커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그의 뱃속에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무언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파커는 급하게 체스터를 흔들어 깨우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혼절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파커의 뒤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음, 뒤에는 유리병을 깨고 탈출했던 배드웜이 있었습니다. 이내 배드웜은 엄청난 속도로 체스터가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돌진하는데요. 파커가 말릴 새도 없이 체스터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체스터는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어딘가 심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파커는 카메라를 끄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합니다. 우리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체스터의 위장을 펌프해줄 것을 간청했다. 의사는 체스터의 위를 펌핑하며 기생충을 제거하였고 일부는 길이가 3피트 이상이었다. 병원에서는 체스터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이 처음 보는 종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생충 종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체스터의 상태는 꽤 좋아 보이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들의 영상은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전부 픽션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픽션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웹이라는 암시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각종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버릴 각오 정도는 해야 하죠. 혹시라도 호기심이 생겨 웹에 접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마음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